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하는 위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돼서 외출하기 좋은 계절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를 조심하셔야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외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근육이 생겼을 때 조심하셔야 할 생활습관 중에서 음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장육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기어박스처럼 움직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심장은 1분에 70회, 폐는 1분에 18회 이상의 호흡운동, 간은 낮에는 장부에 피를 공급했다가 밤에는 다시 간으로 거두어들입니다. 소화기는 음식물을 소화시켜 매일 밖으로 보내는 연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장육부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자궁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궁도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여 한 달을 주기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달과 같은 주기로 움직인다고 하여서 달 월자 써서 월경이라고 하죠. 오장육부의 운동이 결국엔 자궁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장육부의 운동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만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서 모든 병이 입에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오장육부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자궁의 운동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궁의 운동이 안 되면 자궁 근종이 원인이 되는 기가 체하고 혈이 뭉치는 기체혈우리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생활습칙은 음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의 종류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면 종류 등 밀가루 음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밀가루의 품질이 본래보다 떨어지게 되고 또 주식이 아니고 간식으로 먹는 음식들은 가공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밀가루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지 못하면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전에 도배할 때 밀가루불로 벽지를 붙이던 거 생각해 보시면 밀가루가 뱃속에서 강한 점착성으로 인해 장벽에 달라붙는 장면이 상상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이 운동하는데 힘들어지면 오장 그리고 자궁까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것이겠죠.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겠지만 끊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그럼 뭐 먹어요?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밀가루 음식 먹는 횟수를 조절해 나가며 서서히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식으로 먹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메밀 등의 음식입니다.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거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소화가 느리고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준 음식으로서 뱃속에서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건강식품이지만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음식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찬 음료입니다. 찬물이나 찬 음료는 뱃속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복부와 모든 장기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흡수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되지 못하는 물은 위와 장에 머물게 되면서 수독이 돼서 몸 전반에 걸쳐 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야채입니다. 싱싱한 야채는 건강식품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배를 냉하게 만듭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야채에는 채독이 있기 때문에 양기를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삶아서 채독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이상으로 근종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궁의 운동성은 오장육부의 운동성과 연결되어 있고 오장육부의 운동성은 음식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자궁의 운동성이 떨어지지 않게 음식을 조심하는 것은
작은 군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음식을 조심하셔서 작은 군종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